삼촌포에 가서 갑오징어 얼굴 좀 보고 옵시다. 지금 가면 갑오징어 어차피 작을 거거든요. 나 혼자 치면은. 뭐 갑오징어를 제가 뭐 많이 잡겠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. 오늘 어찌됐든 그냥 뭐 몇 마리 얼굴 볼 겸 해서 집이랑 가까우니까. 보통 지금 8월달 이게 갑오징어가 나오는 게 아 좀 이해가 좀 안 되긴 한데, 왜냐면 원래는 예전에는 본 시즌이라 하면은 10월달 딱 들어서야 이게 본 시즌 막 그랬는데, 몇 년 사이에 9월 첫째 주 둘째 주 막 이런 것도 빨랐는데, 지금 8월 중순인데 이렇게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 보면은 참 바다가 미쳤어. 그죠? 여기 삼천포 늑도입니다. 늑도. 아무래도 늑도 이쪽이 조금 더 빨리 시작되거든요. 갑오징어들이. 뭐 소식도 있고 잠깐만 있어보자. 이거 뭐 먹물 자국이라도 있나? 매년 제가 삼천포에서 시작을 하면은 늑도에서 계란 사이즈 조그마한 것도 몇 마리 보고 시작을 하긴 하는데, 아직까지는 뭐 많이 작을 거예요. 그냥 계속 다니지는 못할 거고, 오늘 그냥 뭐 얼굴 좀 볼 겸 해서 겸사겸사. 날씨 할 만한 게 없다.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요. 그래서 집 앞에 그냥 바람 쐬러 나와봤습니다. 80M대에다가 2500번이 합산은 0.85예요. 그리고 싱커는 2호 DODO BCLK 2.25 시림프 UVK. 단차는 그냥 좀 많이 줬어요. 이거 초반에는 단차 뭐 아무 필요 없습니다. 어차피 애들이 활성도가 좋을 거기 때문에 뭐 멀리 던질 필요 없이 앞쪽에 먼저. 올해 갑오징어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겠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좀 재미 좀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, 배 사이사이도 좀 찔러볼까. 배 사이사이 좀 찔러볼게요. 이 누구 줄이네. 조금 더 옆으로. 원래 이 조금 이렇게 좀 다니면 이 몇 마리씩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올라오나. 여기도 일단은 먹물 자국 같은 건 없네. 방금 쭉쭉 땡기네. 방금 로드 쭉 땡기네. 두 번 정도 쭉쭉 땡기고 나와버리네. 먹자국 같은 거는 하나도 안 비네. 갑오징어는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해야 이 무릎에 딱 이 걸쳐가지고 봐라 쭉쭉 땡긴다. 방금도 쭉쭉 땡기는데 안 걸려. 아 땡길 때 바로 채야 되겠다. 이거 좀 기다렸다 채고 이런 거 없겠다. 봐라. 아 쭉 땡기더만은. 이게 이거 먹고 여수 갑오징어보다 더 작은데. 이게 먹고 갑오징어가 나오긴 했는데 작네요. 많이 작아요. 바로 보내줄게요. 지금도 땡기네. 봐라. 땡길 때 바로 채야 되네. 야 아까보다 더 작다. 아까보다 더 작아요. 또 왔다. 아씨 또 빠졌다. 안 걸리나. 안 걸려. 조졌다. 저 배. 예, 네, 한 바퀴 감아 뺐어요. 배님 미션 고고.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그 안에 잡으면 500개. 에이 또 뭐 그 굳이 뭐 긴 노래 뭐 할 수 있는가. 아 노래 틀고 잡을걸. 아 노래 아무거나 바로 틀걸. 노래 아무거나 바로 틀걸. 아 이렇게 안 맞다. 이렇게 안 맞아.
노래 그냥 바로 재생시키긴데, 아무기나. 너무 작네, 진짜. 너무 작아. 어, 적당하네, 4분 35초. 적당하네. 1절이었으면 충분했네. 좀 궁금한 게 있는데, 침 한 방 맞은 애들이 다시 입질을 해줄까?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긴 해요. 원래 침 한 방 맞고 물 속에서 떨어졌다면은 다시 물어주거든. 물어주는데, 바깥 세상 구경 한번 했던 애가 물어줄까? 약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해. 물이 서버렸네. 이거 이제 뭐 갑오징어 사이즈도 작고 뭐 길게 하러 나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갑오징어 있는 것만 하긴 했으니까 집에 가서 뭐 소주나 한잔 먹고 간단하게 먹고 잡시다. 갑오징어 뭐 나온다는 것만 하긴 했으면 우리는 뭐 됐다 이제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술 많이 먹어. 고생했습니다. 한잔할게요. 이 시간이긴 한데. 네? 아유, 왜 또 이러노? 예, 안녕히 계십시오. 예, 좋다.